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출산한 지 100일이 넘었어요. 정확히는 112일.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거나 2세 계획 중인 제리들은 분명히 제가 얼마나 몸 회복이 빠를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짠! 틀림에 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팁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임신 전에 45에서 46kg 정도였고 만삭 때 57kg까지 찍었다가 조리원 퇴실할 때쯤에는 52kg 정도였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먹었을 때는 51kg? 그런데 최근에 47kg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3kg가 빠졌어요. 편집하는 이 시점에는 워낙 단기간에 살을 뺀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3kg? 저게 많이 빠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관절이 다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운동을 가지도 못하고 실은 운동 갈 시간도 없어요. 아기가 거의 두세 시간 만에 한 번씩 깨니까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살을 빼려면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굶는다? 큰일 납니다. 이 체력이 받쳐줘야지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해요. 또 원래도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몸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이 살 빼기가 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굶는다든지 운동을 빡세게 한다고 해서 막 살이 쫙쫙 빠지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20대 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부 지방도 제 인생 최대치입니다. 복부가 가장 두꺼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슬금슬금 살이 빠져가지고 임신 전 몸무게가 코앞입니다. M 사이즈까지 커졌다가 현재는 S 사이즈를 입습니다. 임신 전에 입던 옷이긴 해요. 체중만 조금 감량하고 흉곽만 다시 조여진다면은 X스몰 사이즈 머지않았어요. Anyway, 출산 후 다이어트는 일반인 다이어트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체중 감량만 하면은 예쁘게 눈바디 할 수 있을 정도로 싹 빠지는데 출산은 체중이 증량한 것도 증량한 거지만 이 늑골의 각도가 확 벌어지면서 뚱뚱해 보이는 거거든요. 복부 피부도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살이 늘어져 있어서 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탄력 복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다이어트 1챕터로 잡고 2챕터는 뼈대 관리 그리고 탄력 관리 이렇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 체중 감량 편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이어트를 총 3번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먹지 않고 굶어서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미국 어학연수 다녀와서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간헐적 단식 플러스 거의 연예인처럼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8kg 정도 감량해서 복학을 했었죠. 그리고 결혼 전에 2014년도에 이 팔뚝 부분에 살을 빼고자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하고 운동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저의 인생 네 번째 다이어트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식단! 저는 삼시세끼 다 먹었어요. 대신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바나나에 두유, 시리얼에 우유 또는 너무 시간이 없을 때 아기가 막 울어 제끼는데 너무 배고플 때는 요 마이너스 쉐이크 먹었습니다. 이게 물만 타면 되는데 맛있거든요. 아침 저녁은 집에서 밥에 반찬 꼭 단백질을 넣었어요. 연어 스테이크, 고기 구워 먹고, 닭가슴살 먹고, 달걀 후라이 해 먹고 제가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고추장 베이스가 아니라 간장, 소금 간으로 해 먹으려고 했어요. 고추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몸이 잘 붙는 느낌인데다가 조리원을 갔다 왔더니 완전 맵찔이가 됐거든요. 조리 방법은 주로 올리브유 둘러서 구워 먹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기에 튀겨 먹거나 왜냐? 식감은 중요하니까 건강식으로 포만감 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는 타입은 아니고요. 플레이팅 할 시간이 어딨어? 너무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도 그렇게 많이 먹던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포만감 들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름진 곱창, 달달한 디저트 이런 것도 먹으면서 일탈을 했습니다. 대신에 일탈을 하고 나서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느슨해가지고 웨이트, 고강도 운동 못한다고 했잖아요. 웨이트, 근력 운동은 출산 후 한 4개월부터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유산소 운동 한 30분, 가장 낮은 강도로 스태퍼나 아크 트레이너 타고 필라테스도 원래는 빡센 동작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현재는 거의 체형 교정 깔짝깔짝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하는 칼로리 소모가 정말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 빠질 포인트가 없죠. 밥도 삼시세끼 다 먹어, 잠도 잘 못 자, 운동도 일주일에 두 번, 유산소 운동 조금 필라테스밖에 못하고 집에서 정말 사부작사부작 육아와 컴퓨터 앞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을 뺐냐? 바로 마이너스 핏.
세상에,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손대다니. 제가 예전에 복용하고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제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는 카페인이 안 받는 체질인데 그 보조제에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가 들어있어서 가슴은 쿵쾅거리고 속은 메스껍고 잠을 못 자니까 그 한 주가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죠. 왜 그런지 하고 찾아보니까 녹차 추출물이 완전 고카페인인데다가 가르시니아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독성으로 인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보조제는 중단하고 운동만 해서 뺐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 2개월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맞아요. 잠 못 자는 거, 가슴 쿵쾅거리는 거, 울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리세린지라는 원료로 만든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리세린지가 뭐냐면 수국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체지방 감소를 도와줄 수 있는 원료예요. 이걸 6주 동안 먹으면 최대 5.6kg까지 감량한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 확인됐거든요. 원래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거나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체내에서 체지방을 태워주는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데, 리세린지를 먹으면 AMPK 효소를 바로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공복 유지, 고강도 운동 할 필요 없이 이 단계를 스킵한다는 거죠.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가열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지금 가정용 인바디를 구매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핏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날 50.4kg, 체지방률 27.2%, 8월 21일 49.6kg, 드디어 몸무게가 5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47.7kg, 체지방 25.3%, 이때 3kg까지 빠졌죠. 이 전날 공복에 마이너스 핏을 먹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48.2kg, 체지방률은 25.6%. 편집하는 이 시점에는 여하튼 운동한 날에는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해서 체중과 체지방률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3kg가 빠져서 47kg까지 내려갔다니까요. 여하튼 이걸 복용하면 저처럼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운동까지 같이 하면 정말 확확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몸무게는 이렇게 쭉 사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50에서 좀 있다가 49에서 좀 있다가 48에서 좀 있다가 이제 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47kg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거는 하루에 3알씩 먹으면 됩니다. 목넘김이 되게 편한 크기예요. 3알 한꺼번에 넘겨도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이 전혀 없어요. 특허받은 연질 캡슐로 만든 거라 위에서 녹는 게 아니라 장까지 가서 녹아요. 그래서 정말로 속쓰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복용을 해요. 그게 저의 아침 루틴?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핏은 장기간 섭취해도 된다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슬금슬금 빼겠다 하시는 분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안 예쁘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출산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미모 비수기가 되는데,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피부까지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다고 살을 뺄 수 있는 이 골든타임에 피부 유지를 위해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없고, 완전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를 없애준다니까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드란 제놀이 들어가 있어서 살은 빠지면서 피부는 더 예뻐질 수 있어요. 무려 10가지 피부 항목이 개선됐다는 시험 결과도 인증됐다고 해요. 아, 육아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은 피부 괜찮지 않나요? 조명 없어. 참고로 지금 자연광입니다. 그리고 TMI지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비오틴이 300%나 들어가 있습니다. 비오틴 어디에 좋은지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하고 부작용 때문에 정말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성분을 확인을 해보고 먹어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컨디션이 점차 좋아져서 웨이트, 고강도 운동 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엑스스몰 사이즈까지 정말 살이 확확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지가 머지않았다. 거의 집에 틀어박혀서 육아 1 이것만 하고 있는데 체중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인바디 수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 몸무게에 도달할 때까지 쭉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제리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기회에 접해보시고 다이어트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구매하신 분께는 이 마이너스 쉐이크까지 랜덤으로 맛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완전 해자로운 이벤트예요. 이때까지 제가 먹어봤던 다이어트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그럼 제리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구독을 하셔야 제가 어떻게 몸이 회복되는지를 계속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